중학교 3학년 교과서 1과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A terrible oil spill. Terrible은 끔찍한이라는 뜻이에요. 오일은 기름이고, 스필은 그 엎질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필 하면은 유출이라는 뜻이 되겠죠. 끔찍한 기름 유출이 occur,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동사에 ed가 붙으면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Gulf of Mexico라는 데서 발생했대요. 자, 멕시코는 나라 이름이고, 요 Gulf 하면은 이제 만이라는 뜻인데, 숫자 만이 아니라 그 바다, 그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부분을 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그 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이렇게 좀 호수처럼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만 이 라는 곳이 곳에 아주 끔찍한 기름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올라도브는 맨이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 많은 이란 뜻이죠. 자, 많은 sea animal, 바다 동물들이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자, were는 비동사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 be covered with 하면은 무엇무엇으로 둘러싸이다라는 뜻. Completely는 완전히.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뭐로요? 기름으로. 그리고 그들은, 자,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요 바다 동물들이겠죠? 그들은 were dying. dying, 죽다. 인데,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were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그들은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head to는 have to의 과거형, 뭐뭐 해야만 했다가 되겠죠. Do something, 무언가.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요, start,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과거형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Collect를 하기 시작했대요. 모으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레스큐는 구조, 서플라이는 자원 또는 물품이라는 의미. 동물 구조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서치해즈는 무엇무엇과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와 같은? 애완동물 캐링, 케이지. 그 캐리는 운반하다는 뜻이니까 애완동물 운반, 케이지는 우리란 뜻이죠. 동물들을 이렇게 가둬두거나 보호하는 우리. 그리고 러버 글러브스, 러버는 고무, 글러브는 장갑, 고무장갑과 같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누구한테 모았을까요?
from everyone 모두한테 어디에 있는 우리의 neighborhood 이웃에 있는 four months later 자 later가 후에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는 지난번에 봤었고 매달 후에 우리 가족은 drove는 drive의 과거죠 자 우리는 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멕시코만으로 자 여기서 나온 to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빨간색은 이고 앞에 나온 파란색 to는 어디어디로 라는 뜻이네요 쓰임이 똑같은 to인데 다르네요 자 뭐를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deliver 배달하다 라는 뜻이죠 무슨 딜리버리 서비스, 배달 서비스 많이 받아보시죠? 자, 배달하기 위해서, 뭐를 배달하기 위해서냐면 자, what we collected 이렇게 크게 묶어주시고 여기서 what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해석하면은 우리가 모은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은 것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갔겠네요 그 뭐를 도와요? save 구하다란 뜻이죠 구하는 거를 누구를요? 동물들을 자 그 다음 이제 또 while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앞에서는 although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제일 처음에 although라는 단어랑 쓰임이 똑같은 그 것인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네 그리고 although는 뭐 반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 자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가 또 나왔네요 과거 진행형 거기에서 대여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얘기는 알아냈다라는 얘기겠죠 뭐를 배웠냐면은 something 무언가 아주 유용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무슨 유용한 기술을 배웠을까요? 자, when이 언제 말고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우리가 마요네즈를 넣었을 때 어디다가요? Turtle's throat 거북이의 throat는 목구멍 거북이 목구멍에다가 마요네즈를 부었을 때 거북이는 threw up 자 threw는 원래 이제 throw가 현재형이고 던지다 라는 뜻인데 throw up은 수거로 토하다 라는 뜻입니다 토하다 자 근데 과거니까 그 거북이는 토를 했습니다 that way way가 길 말고 방식이라는 뜻이 있죠 방식 또는 방법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be able to 벌써 여러 번 나왔네요 할 수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오이를 get out 나가게 뭐로부터요 거북이로부터 거북이 이제 안에 삼킨 그 오이를 다 빼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몰랐습니다 근데 얼만큼 몰랐냐면은 never 절대 전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요네즈가 could be used, 사용이 될수 있는지, 뭐 하는데, 동물들을 구하는데 사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는 이번 1과 본문에서 가장 길었었던 내용 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과 본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